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는 제주 특별자치도. 주택 시공이 한창인 현장에도 바람 때문에 작업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큰일 났어요. 바람 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바람이 뭐 제주도는 워낙 바람 불으니까 지금 뭐 맡아내게 쉽지 않겠는데. 바람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작업을 멈출 수는 없는 일. 바람 탓에 자재를 운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붕 작업을 하는 이들은 궂은 날씨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다. 바람이 세긴 세다. 비 오거나 이렇게 바람 많이 불기 때문에 이러면서 슬슬 안 와요. 아, 그래요?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경력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날씨. 그렇지만 다람쥐가 나무를 타듯 능숙하게 높은 구조물을 오가며 일에 집중한다. 안전을 위해 평소보다 더욱 신중을 기하는 작업. 석가래 하는 작업입니다. 석가래. 석가래요? 네, 석가래. 지붕을 받쳐주는 사람으로 하면 갈비뼈. 갈비뼈요? 네. 집에 갈비뼈. 바람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일의 특성상 작업자들은 불가피하게 높은 곳에서 움직여야 한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서 있기조차 힘든 위치에서 무거운 나무를 들어 맞추는 일은 그야말로 중노동이다. 게다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 작업자 간의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아찔한 높이, 불편한 작업 공간. 지붕 작업은 그 어떤 과정보다 위험 요소가 크다. 오랜 경험 없이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었는데 작업을 하세요? 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공기 때문에 공사 기간. 바람도 심해다고 위에서 못해도 전에서 못해도 뭐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늦지 같지 않고 처음에 들어간 작업을 하는 거 추위와 더위는 물론 지역마다 날짜마다 달라지는 날씨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이들. 이처럼 집을 짓는 일도 쉽지 않을 만큼 날씨의 변덕이 잦은 지역 특성상 작업자들은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신경을 쓴다. 안전을 기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어느새 지붕 뼈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튼튼하게 완성된 모습이다. 예쁜 마감재를 밑에 깔고 이제 볏짚이 올라갈 겁니다. 볏짚이요? 네, 볏짚 보드라고. 네. 볏짚이죠. 지붕하고 벽체에 볏짚이 들어갈 겁니다. 순식간에 바람이 잦아들고 해가 모습을 나타냈다. 지붕에 볏짚을 올릴 차례다. 약 120제곱미터 규모의 집 지붕에 올라갈 볏짚의 개수는 220여 개. 반복되는 작업에 힘도 들고 볏짚 먼지도 참아야 한다. 땀나고 볏짚 먼지 묻으면 네. 무지 따갑죠. 그래서 다 이거 지붕 작업, 볏짚 작업할 때는 네. 다 피하려고 그래요. 저절로 얼굴이 찌그러질 정도로
작업하는 내내 볕짚 먼지가 날린다. 일은 힘들지만 이 볕짚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감수하는 것이다. 볕짚은 크고 작은 구멍들이 여러 모여 있는 다공성 구조라고 한다.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하기 좋은 재료인 셈이다. 초과 지붕이 양철 지붕이나 돌 지붕보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도 집회 단열재 역할 때문이라고 한다. 흐르는 땀 때문에 눈이 따가운지 연신 눈을 깜박이는 작업자가 시원한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인다. 여름에는 더위, 네. 겨울에는 추위. 현장에서 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뭐 그늘막이나 뭐 이런 게 내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죠. 직업에 애환이 있는 거니까. 선생님은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목수 생활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이요? 이 일이 좋아 시작한 지 10년. 할 때마다 힘들지만 매번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집을 짓는다는 자부심 때문이라는 일을. 지붕에 두 겹의 볕짚을 올리고 고정까지 해놓으면 1차 작업이 완성된다. 추후에 방수 작업과 마감재를 올리는 일이 남았다. 작업장에 큰 화물차가 모습을 나타냈다. 벽체 작업에 쓸 볕짚을 한가득 싣고 왔는데 이 물건을 작업 현장으로 운반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계속. 자, 조금 내려고. 자, 하나, 둘, 셋, 밀고 내려고. 됐어. 크기도 상당한 데다 여러 개가 묶여 있어서 사람 힘으로는 움직이기도 힘들어 보인다. 게다가 양도 많다. 35평의 이 벽체가 다 그냥 요즘 옛날에는 벽돌로 했지만 요즘은 이제 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넣으니까 양이 상당히 많죠. 벽의 크기에 맞게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가공한 볕짚. 벽체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두께가 꽤 두껍다. 본격적으로 벽면을 세우는 작업이 시작된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다. 들어가야 돼. 예, 저기 걸치, 구에 걸치. 구에 손 닿으면 서 가운데 서 있지. 예, 걸어놓고 밀어버려. 쭉 밀어. 예. 벽체 하나를 세우는데 총 6명의 작업자가 달라붙었다. 나무 틀에 압축된 볕짚과 소금, 수치 들어갔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다. 됐어요. 네가 숨겨. 부재 크기 따라 조금씩 틀린데 네. 상당히 큰 부재거든요. 아... 전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0kg 이상 나가고 싶습니다. 100kg요? 네. 아, 힘드시겠어요. 할만합니다. 아, 할만하세요? 벽돌이나 콘크리트 대신 집에 벽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튼튼해야 한다. 그러니 무거운 것도 당연한 것이다. 팔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싶을 때 작업자 한 명이 잽싸게 몸으로 무게를 지탱해 준다. 호흡을 잘 맞춰야죠. 위험한 데서 작업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조화를 못 이루면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작업을 하면서 서로 대화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워낙에 무거운 탓에 자칫 실수라도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집의 뼈대에 맞게 벽을 세우고 나면 못으로 고정한다. 작업이 끝난 벽면을 보니 흡사 초가집 지붕을 보는 듯 정겨운 느낌이 난다. 계속해서 작업이 이어지는 현장. 가공한 볕짚을 나르기 전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의견이 오고 간다. 방법이 무거워서 원래 크레인으로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현장 여건상 장비를 지금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 네. 그래서 좀 수작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몇 번 들고 나르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 노동의 강도가 센 만큼 보통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높은 곳에 벽면을 세우는데 기계가 아닌 사람의 힘으로만 해야 하다 보니 일이 배로 힘들다. 저희들이 그 개부분 면적을 사전에 실측을 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공도 아주 간편하고 네. 현장 시공이 한 10분 1로 정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볕짚으로 벽체를 세운 후에 황토 흙으로 2중 3중 미장을 한다. 덕분에 외부 충격에 따른 흡수력도 뛰어나 지진도 거뜬히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한다. 새벽부터 나와 바쁘게 움직이던 이들이 하나 둘씩 제 도구를 챙긴다. 오늘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이렇게 끝나시면 기분 어떠세요? 기분 좋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숙소로 가야죠. 장장 12시간 동안의 고된 일과가 끝났다. 한 달에 20일 이상을 함께 모여 숙소 생활을 하는 이들은 집 짓는 현장을 따라 전국을 돌아다닌다. 종일 힘쓰고 날씨와 싸우면서 작업 현장을 누볐던 이들은 이런 조촐한 식사 시간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고 있다. 열심히 해서 네. 또 가족 같이 이렇게 또 식사도 같이 오르면은 밥도 맛있고 좀 하기하고 너무 좋습니다. 안전을 기다려. 예. 건강한 집을 짓겠다는 욕심으로 모인 이들. 저도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좋고, 저도 좋고, 또 돈 벌어서 좋고. 자기 만족이죠. 이렇게 어떤 건물 한 채를 지었을 때 쳐다보고 잘 됐다. 그 다음에 또 소유주가 네. 가수가 참 흐뭇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네. 그럴 때 우리의 직업이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며칠 후 경기도 광주의 작업 현장을 다시 찾았다. 현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계속해서 흙이 들어오고 있다. 황토와 모래를 섞어 개는 일이 이어진다.
이제는 이제 벽체에 네. 그 볕집 단열보도 되고 네. 거기에다가 안팎으로 네. 흙을 칠 겁니다. 미장만 들어가는 게 한 네. 8톤 정도 들어갑니다. 미장 작업에 사용할 황토가 준비됐다. 서둘러 통에 옮겨 담는다. 이날 미장을 할 곳은 가공 볕집을 세운 벽체다. 나무, 볕집, 흙 등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 재료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집의 건축 특징이다. 미장을 하는데 흙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문대면서 흙을 바른다. 볕집에 흙을 잘 붙게 하려면 네. 이렇게 볕집에 먼저 이렇게 흙을 묻혀서 네. 서로 접착이 잘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흙칼 가지고 하면 그냥 가서 이렇게 붓기만 하지 이 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잘.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하는 겁니다. 흙이 벽에 튼튼하게 붙어야 하는 것이다. 높은 것도 꼼꼼하게 불편한 자세를 감수하고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흙을 바른다. 자리를 옆으로 이동하는데 위험해 보인다. 늘 하던 일이니까 그래도 조심은 하죠. 집이 완성되는 것보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래도 한 손으로다가는 지탱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좀 낫죠.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한 일. 구석구석 숙련공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1차 미장은 벽체에 흙이 잘 붙게 하는 게 중요하다. 때문에 손으로 흙을 꾹꾹 눌러 바르고 일일이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볕집으로 벽체를 세우는 데 4일이 소요되고 이렇게 흙 미장을 하는 데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 그야말로 정성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미장이 끝난 후 말끔하게 모습을 드러낸 집. 정직한 마음으로 만든 이 집에서 누군가가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보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다가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분들도 뿌듯하고 또 저희들 역시 그만한 보람을 느끼죠. 집이다 보니까요 몸이 편찮으시고 그런 분들 하시면서 좋아졌다 그러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때 보람을 느끼죠. I can't sing a love song like the way it's meant to be. Well, I guess I'm not that good anymore. But baby, that's just me. Yeah, I will love you, baby. Always, I'll be there forever and a day. Always, I'll be there till the stars don't shine, till the heavens burst. 선생님, 사다리로 안 다니세요? 사다리 다니세요? 이제 뭐 돌아가면 내가 지금 길을 팍팍 가야지.
아, 지름길이요?